페이지 다 꺼내보세요. 뭐 숙제였어요? 응? 숙제였어요? 28, 29 숙제였잖아. 자, 28, 29. 자, 181번 채점하겠습니다. 자, 181번에 3, 182번에 4, 183번에 3, 자, 그 다음에 184번에 2, 5. 그 다음에, 이건 같이 하지 않았었나? 185번에 3, 186번에 9, 187번에 2, 188번에 5, 189번에 3, 190번에 4, 191번에 4, 192번에 2개. 자, 그래도 채점 다 할게. 193번에 1, 194번에 2, 195번에 207, 196번에 5, 다음 190. 숙제 아니야? 선생님이랑 같이 했잖아. 아, 네. 숙제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수 선생님이랑 다 같이 했던 부분이야. 197번에 14, 198번에 3, 199번에 122, 200번에 4, 201번에 5, 202번에 143, 203번에 10바퀴, 204번에 9, 205번에 8시 4분, 그 다음에 56, 그 다음 207번에 1번에 3, 2번에 9, 208번에 36cm와 108개, 그 다음 209번에 20, 210번에 3.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했어요. 네. 그럼 두 개는 오늘 수업 때 할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페이지 폈어요? 자,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 자, 446번. 446번에 마이너스 2분의 3, 4, 5, 그 다음 3분의 13, 450번에 마이너스 12, 451번에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452번에 2, 453번에 4, 454번에 디귿, 455번에 마이너스 2분의 15, 456번에 25분의 1, 457번에 2, 458번에 5, 459번에 8분의 21. 자, 뒤로 넘어가서 460번에 기역 곱셈의 교환 법칙, 니은 곱셈의 결합 법칙, 461번에 4, 462번에 마이너스 4분의 1, 3, 3, 465번에 1번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7, 다음 466번에 3, 67번에 3, 68번에 2, 69번에 3, 470번 1번에 12, 2번에 마이너스 17, 471번에 5, 72번에 기역 0.75, 니은 125, 디귿 100, 리을 75, 그 다음 2번에 마이너스 370. 그 다음 62페이지 473번에 4, 그 다음 36, 그 다음에 1, 2, 그 다음 4100, 그 다음 477번에 2, 478번에 마이너스 8분의 3, 마이너스 20, 479번에 4,
480번에 3, 481번에 4, 482번에 1, 483번에 32분의 9, 484번에 8, 485번에 4, 486번에 마이너스 108, 487번에 5. 자, 오늘은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오늘 책을 받으면 검사를 하거든? 검사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채점 안 된 사람 얘기해봐. 선생님이 책을 줄 테니까 안 된 부분 다 채점을 해서. 네. 안 된 사람 있어요 혹시? 선생님 이거 옆으로 채점을 했는데 지금 다 채점할게요. 어? 옆으로 채점. 이렇게 채점을 넘어가. 채점 안 돼 있는 사람 여기 15쪽이야. 응? 15쪽이야. 요거 일단 그럼 채점. 자, 채점 안 된 사람 얘기해. 45 좀 못 들어. 잠깐만 기다려. 쌤 45쪽 안 되는데. 4, 응? 45쪽 돼 있는데. 선생님 46, 47, 48 안 돼 있는데요. 우리는 돼 있어. 그거는 안 돼 있지. 돼 있는 거야. 자, 오늘은 선생님 거 먼저 일단 쭉 거쳐. 야, 이게 안 돼 있는 거. 선생님 이거 몇 쪽이에요? 응? 아, 다른 거. 아, 이거는 왜 안 해? 수찬이 앞머리 많이 잘랐네? 어? 자, 틀린 거 먼저 고쳐. 이거 어떻게 해요? 응? 안 돼 있어. 뭐가 안 돼 있어? 넌 왜 안 돼 있어 이게? 네가 책을 또 안 갖고 왔나 보지. 아, 네가 책을 한두 번 안 갖고 왔냐? 나 27번 믿고 35? 35. 다 돼 있어? 27번. 자, 빨리 채점하고 주세요. 나 연필로 돼. 왜 이거라도 먼저 풀고 있어? 자, 일단 지금 자기 틀린 거 먼저 고치고 있어. 자, 질문 받을 테니까. 자, 채점 안 된 사람 또. 자, 또 채점 안 되는 사람 불러봐. 어디? 많아? 어, 많지는 않은데. 어. 자, 그러면 네가 알아서 채점해. 책 줄 테니까. 여기는 이거 프린트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프린트를 어디? 프린트를 옮기든지 프린트를 스탬프로 붙이든지. 알았어? 자, 일단은 질문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하세요. 자, 질문하기 전에 그 두 문제 먼저 일단은 끝내겠습니다. 우리 그 어려운 문제 두 개. 자, 이건 풀어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어? 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자, 그래도 책을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으니까
31페이지다. 211번하고 212번만 두 문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 AB에 대하여 AB의 곱이 756이고 최대 공략수가 6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일단 우리 이거부터 먼저 기억을 해보자. 두 수의 곱이랑 똑같은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 두 수의 곱이랑 똑같은 게 뭐라고 그랬지? 최대 공략수하고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똑같다고 그랬죠? 그걸 이용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럼 여기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수의 곱이 756이래. 756이야, 두 수의 곱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최소 공... 자, 최대 공략수가 6이고 그럼 최소 공배수를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이거 얼마야? 6으로 나누면? 126. 126이지? 네, 이 최소 공배수라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도 잘 들어. AB의 최대 공략수가 얼마였냐면 6이었어. 그럼 A도 6의 배수, B의 6, B도 6의 배수였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라는 거 기억날까? 한번 보세요. 최대 공략수 6이니까 그거를 소문자로 써주라고 그랬어. 자, B도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 그러면 6, B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를 6A 쓰고 6B 쓰고 그 다음 이걸 6으로 나누면 얼마야? A, B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26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6 곱하기 A 곱하기 B는 126이니까 A 곱하기 B라는 건 양변에 6을 곱하니까 얼마야? 2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조건을 봐야지. 여기 조건을 보니까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크네요. 자, 그러면 곱해서 21이 나오는 수 뭐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 곱해서 두 수의 곱이 21이 나오는 수 뭐뭐가 있어요, 그러면? 73. 73. 근데 요번에는 이거를 37로 놓자. 왜냐면 A보다 B가 더 커야 되니까. 아, 네.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자, 그러면 A를 3이라고 놓으면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A는 얼마였던 거야, 그러면? 18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될까? 6, 7에 4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고 쓰지 지금? 두 수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두 수의 합은 뭐가 돼야 될까, 그럼? 자, 18 더하기 40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60. 자,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212번도 마찬가지야. 세 자연수 뭐라고 돼 있냐면 28, 35, 그 다음에 A. 자, 얘의 최소 공배수가 140일 때 A값이 될 수 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4개를 구하여 합을 구하세요. 원매 쉽지 않겠네, 그치? 몇 개를 구하라고요? 작은 수부터 4개를 구하는 거야. 그럼 잘 봐. 그럼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나누기가 안 되니까, 자, 여기 지금 나오는 건 뭐야?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됐냐면 140이라고 이 책에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건 또 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7, 4, 28이니까 2가 두 번 곱해지고 7이야. 자, 35는 얼마냐면 5하고 7이 곱해진 거야. 그러면 A는 뭐가 곱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A가 여기에 들어올 건데 아무튼 최소 공배수는 얘는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얘는 뭐가 되냐면 보세요.
자, 얘는 뭐가 해야 되냐면 2 제곱 와야 되고 그 다음에 5 와야 되고 7 이렇게 됐어요? 자, A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자, 요걸 만들어 주면 돼. 근데 여기 잠깐만 봐봐. 여기에 가장 큰 게 2의 제곱 있어 없어? 있지? 5도 있어 없어? 있지? 7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A는 솔직히 없어도 되는 애인데?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어, 없어도 되는 애야. 왜? 이 자체가 최소 공배수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잖아. 72. 그러니까 필요 없는 애인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A는 뭐부터 쓸 수 있을까? 가장 작은 수? 1도 1부터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애들 다 목 다 아플걸? 너만 아픈 게 아니야? 감기 걸렸어? 근데 마스크도 안 쓰고 와? 맞아, 이기적이라고. 어? 이기적이라고? 빨리 갔다. 나도 목걸이 자, 여기 잠깐 봐봐. 자, 가장 작은 수 1도 되고 2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치? 그럼 4 될까? 안 될까? 네. 어. 그 다음 작은 수는 뭐가 있을까? 5가 들어가면 되겠지? 맞아요? 5. 그러면 네 번째로 작은 수는 누구야, 그러면? 5. 이런 식으로 A는 여기 있으나 없으나 아무거나 되니까 우리가 작은 수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차례도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네 개를 구해서 아, 5를 구하는 게 아니었네요. 5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 개를 다 구한 다음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더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해주네. 자, 그러면 얼마야? 7 더하기 5니까 12. 이렇게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근데 솔직히 이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지 나오면 맞출 확률이 퍼센트가 너무 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적어놓고 자체 채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을 테니까. 자, 28, 29페이지에서 질문 있습니까? 28, 29. 없어요? 저 185번이랑 190, 191번. 아니야, 거기는 수업시간에 했고. 잠깐만, 여기 수업시간에 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요 중간에 요것만 안 했어. 다 안 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했다니까. 여기 물은 건데. 어, 여기 부분 안 했어. 몇 번? 185번이랑 190이랑 191번. 185번하고 190하고 191. 190하고 191? 그래? 네. 야, 내가 이래서 안 보내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럼 안 갈게요. 어? 안 갈게요. 아, 목 아파. 자, 그러면 어? 선생님 이렇게 할게. 쉬는 시간을 있잖아. 이번 시간. 들려주나요? 어. 종 치면 물을 마시고. 너희도 물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러면 쉬는 시간 살짝 바꾸자. 알았지? 저희 원래 쉬는 시간 안 쉬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지, 그럼. 아, 저 안 나가는데요. 어? 뭐라고? 저 안 나가는데요. 아, 그럼 쉬는 시간 바꾸지 마? 아니, 나의 빨라. 내가 줄게. 아니, 괜찮아. 내가 너까지 또 186번도? 알았어. 자. 자, 이거 안 틀린 사람들은 다른 거 틀린 거 다 고치고 있어. 오늘 다 틀린 거 고쳐서 일단은 검사하는 작업해서 다 거둘 거니까. 자, 그렇게 알고. 자, 185번, 186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네모와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7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36이 나왔대요. 36이라 함은 뭐냐면
2제곱 곱하기 3제곱이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지금? 뭐가 일단 들어가야 돼? 최대 공약수가 되려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면서,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서 가장 작은 게 뭐가 돼야 돼? 여기 2제곱 여기 들어있고, 그럼 여기 작은 게 이게 되니까 여기는 3제곱. 그 다음 여기 안에다 뭐, 더 뭐를 곱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알았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5를 더해도 되고, 5를 곱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뭐 11을 곱해도 상관없어. 쓴 말 이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튼 뭐가 일단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에는? 9는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85번을 잠깐 보면, 9의 배수 중에서 자 들어갈 수 있는 수와 없는 수를 구분해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9의 배수 중에서 1번 36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있어요. 2의 제곱 곱하기 9니까 얘는 왜 들어가냐면 9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 넘어가도 상관없지. 왜? 작은 게 이거였으니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5. 자, 2번 45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면 9, 45니까 9 여기 들어있고 5가 어떻게 돼? 들어가도 여기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얘도 되는 거야. 45도 됩니다. 그럼 3번 54. 자, 54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뭐야? 9, 3이 몇 번 들어갈까 이거? 이거 3이 3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가 한번 들어가.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2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3이 만약에 이거 3번 들어가면 최대 공약수가 뭘로 바뀌어야 돼? 3제곱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어렵죠? 자, 그래서 3번 안 되는 케이스. 왜? 9의 배수라고 해서 9만 들어가는데 3이 3제곱 들어가면 이게 최대 공약수가 바뀌어서 틀리게 됩니다. 왜? 원래 42 안 한 거예요? 네? 42쪽? 42쪽이요? 42쪽이 뭘 안 해? 42쪽 근데 너 안 되지. 네가 안 한 거지. 아니 근데 얘가 안 돼 있어. 태민이는 중동 빠졌잖아요. 태민이 너 그 제방 들었어 안 들었어 그때? 너 빠졌을 때. 단정 부부 어? 이제 단 부부 나중에 불려서 너 동영상 소리도 다 나온다는 얘기지? 휴대폰은 안 되고 그럼 됐어. 자, 그 다음에 186번도 한번 볼까요? 186번 질문한 사람 누구야? 자, 186번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야, 근데 이거 문제 다 어려워. 쉬운 거 아니야. 파란색 하면 잘 안 보이나?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보세요. 보여? 얘는 최소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의 뜻이 뭐야? 다 들어있으면서 작은 걸 골라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일단 여기 다 들어있으면서 작은 거니까 뭐 C는 1보다 커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가장 작은 건 뭐야? A하고 B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게 하나가 2가 돼야 돼. 맞아요? 그래, 우리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A가 작든 B가 작든 둘 중에 하나만 작으면 되는 거니까 작은 걸 누구로 할까 그러면? A로 할까? 그러면 A가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A는 2라고 정해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자,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볼게.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하나만 있어도 적고요. 가장 큰 걸 적어주는 게 예제곱이 됐어. 그러면 A를 2라고 했으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맞아요? 가장 큰 게 4제곱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럼 B는 4제곱이 됐어. 자, 그 다음에 5도 보니까 가장 큰 게 제곱이 돼야 돼. 가장 큰 게. 그럼 C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가장 큰 게 7이었으니까 1제곱이라고 했으니까 D는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개를 더하시래요. 자, 더해 봅시다. 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러면 8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9.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0번 하면 됩니까? 자, 190번. 자, 이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지금 뒤에서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 태민아 이거 두수의 곱이 얼마야? 두수를 곱하면 얼마가 돼 이거? 아니 여기 칠판 보고 대답해 주세요. 두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하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이렇게 오래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대답하는 거야. 야, 2의 몇 제곱? 3 제곱. 자, 3의 몇 제곱? 5 제곱. 5 제곱. 그 다음 곱하기 5. 5. 투수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두수의 곱이 아니라, 이게 두수의 최대 공약수가 얘고요. 얘가 뭐야? 최소 공배수야.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냐? 동화한테 물어볼게. 동화야. 예?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뭐랑 같다고 그랬지? 두수의 곱. 그렇지. 두수의 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두수가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나온 두수의 곱이 반드시 얘랑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돼. 그치? 두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곱해준 거랑 똑같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1번 2 곱하기 3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 제곱 곱하기 3 3제곱 곱하기 5를 한번 해볼게. 자,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오면 이건 두수가 되는 거예요. 그치? 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자. 자, 2의 몇 제곱이야, 이거? 3제곱. 맞죠?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너 이쪽으로 앉아. 태민이 이쪽으로 와. 제발, 있잖아. 수업 시간에는. 자, 요 끝에 앉아. 또 네가 여기 앉으면 병원이가 장난 걸 수 있으니까 알았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죠. 자, 여기 봅시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누구한테 물어보지? 자, 시연아,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뭐랑 똑같다고? 두수의 곱. 그 두수의 곱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얘 두 개 곱하면 얘랑 같아 틀려? 같네. 확인해 봐야지. 2의 몇 제곱? 세 제곱. 네. 3의 5 제곱. 5. 맞아 틀려? 맞아. 맞지? 그래서 1번은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 태민이. 자, 태민아. 2번 한번 볼게. 2 곱하기 3의 제곱이랑 2 제곱, 3 제곱. 그 다음에 5랑
자, 곱하면 얘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봐.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5. 2의 3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5니까 또 같아 틀려? 같죠? 너 아까 제곱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들린 것 같았어. 그래서 좀 이상해서. 자, 3번. 3번은 이번에는 태연이가 대답을 해봐. 자, 2 제곱 곱하기 3 하고 2 곱하기 3 세제곱 곱하기 5하고 그 두 개 곱한 걸 불러보세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그러면 이거 맞았다. 틀려. 틀렸지. 근데 이거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그럼 같아 틀려. 같겠지. 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이번에 설명을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4번. 또 왜 장난을 하니? 네. 아, 쟤 요즘에 왜 저래? 선생님이 지금 주의를 주면 보통 딱 안 하고 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왜 그런 거야? 근데 왜 4번만 힘들어졌어요? 아니야, 선생님 이거 계속 바꿔서 쓰고 있는 거야. 자, 동화야, 이거 두 수 곱한 거 불러보세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네제곱 곱하기 5. 그럼 이거랑 같아 틀려? 달라요.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렇지. 정답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에요. 4번. 자, 좀 어렵죠? 자, 그 다음 191번. 191번도 비슷해. 자, 두 자연수 A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의 최대 공량수가 2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이고 최소 공배수 이렇게 될 때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자, 두 수의 곱이 서로 어떻게 되면 된다고요? 같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설명. 이제 채원이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누구요? 네, 채원이요. 채원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최소 공배 수하고 최대 공약수를 곱하면 뭐랑 똑같다고? 두 수의. 두 수의 곱이라고 그랬어요. 두 수의 곱. 자, 지금 여기 A하고 자, 이게 두 수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뭐라고 되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이고 최소 공배수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세제곱일 때 자, 요 두 개 서로 곱한 거는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맞아요. 똑같아야 돼. 자, 채원이 대답해봐. 요 두 개 곱하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네? 요 두 개 곱한 두 수의 곱. 두 수의 곱. 불러보세요. 2 곱하기... 네? 네? 두 수의 곱.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한 거라고? 곱을 대답해 보라고. 자, 불러봐. 옆에서 대답.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세제곱. 그 다음 빨리빨리 곱하기 5 곱하기 7의 5제곱. 5제곱. 그렇지. 자, 얘 곱해서 얘가 나왔고 요 둘이 곱해도 얘랑 어떻게 돼야 된다고? 다 똑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식을 써주면 식이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자, 여기 A는 여긴 2의 제곱이니까 2를 한 번 더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곱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 맞아. 그러면 A는 2 한 번 필요해. 그 다음 여긴 3의 세제곱이고 여긴 3의 제곱이니까 A도 3이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3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5가 있는데 5가 없어. 그럼 A는 반드시 5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5를 한번 곱해주고 7도 보니까 얘는 7의 5제곱인데 얘는 7의 제곱이야. 그럼 7을 몇 번 더 곱해줘야 돼? 세 번 더 곱해줘야지. 왜? 7의 3제곱이 더 필요하니까. 자, 이게 바로 정답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몇 번에 있어요 그러면?
4번에 있겠죠? 그 정답 4번입니다. 좀 문제 어렵죠? 근데 이 단어는 일단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조금 편안한 단원이야. 이 단어는 좀 워낙 좀 어렵고. 자, 여기 1학년 1학기에서 어려운 단원이 또 두 개가 있어. 어디 어디지? 이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 단원하고 하나 더 있어. 그렇지, 방정식의 화력. 그 두 단원이잖아. 자, 그 다음에 질문. 자, 이제 몇 페이지야? 자, 58페이지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449번이요. 449번이요. 451번이요? 네, 451번이요. 저 452번이요. 야, 그럼 쭈루룩 다잖아. 그래? 이거 그래도 여기 있는 질문은 요 단원보다는 쉬우니까. 그렇지? 야, 근데 너희 학교 시험 뭐 수행 평가 같은 거 안 봐? 안 봐요. 조금 있다. 아니, 저 472번이요. 봤어요. 잠깐만, 여기 요 페이지 먼저 끝낸 다음에 지금 너희가 뭐라고 했냐면 449부터 452까지 연달아 4개 질문했어. 자, 물어봅니다. 제이나, 절대값이 2분의 3이 될 수 있는 수는 몇 개가 존재해? 2개.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플러스 2분의 3. 그렇지.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3분의 2가 될 수 있는 두 수는 뭐가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와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겠지? 자,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A-B의 값 중 A-B의 값 중 자, 가장 큰 값을 뭐라고 놓겠다고? M. 선생님이 봤으면 하지를 말아야지. 얘네들은 간땡이가 부은 거야, 뭐야.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봤잖아, 하지 말라고. 근데 선생님 딱 보고 나서 눈 맞추고 나서도 어쩌라고. 아, 너희도 그 뉴스 봤구나? 뭐야? 네?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어? 그 오늘 선생님 뉴스 봤거든. 오늘 그 학생이 이렇게 뭐 그 뭐 다른 애한테 뭐 난동질하고 막 그랬나 봐. 막 그래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니까 애가 뭐라고 그랬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막 그런 거야. 어쩌라고? 그걸 나한테 그래.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학생이 이제 너무 심하게 그런 거야. 선생님한테 말 듣고도 반말식으로 막 섞어서 하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때렸어요? 때리진 않고 막 그리고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똑바로 앉으려고 막 위협을 한 거야. 막 위협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때려주고 막 의자도 차고 알았어? 책상도 발로 차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서 그 옆에 담임 선생님도 있었는데 이제 얘가 너무 싸가지 없이 구니까 어떻게 했어? 때렸나? 직접 때리진 않았는데 때리는 데까지 하려고 그랬나 봐. 그랬더니 그 이제 얘 학부모님이 어떻게 했겠어? 고소했겠지. 고소. 너 이번 시간 쉴 거야? 다음 시간에 쉴 거야? 다음 시간이요. 아, 나 뭘 하고 싶어. 다음 시간이요. 아니, 저 빨리. 어머나. 요번 시간 실 사람 손 들어봐. 명확히 들어. 없어? 안 되겠다. 그러면 채원이만 빨리 물 마시고 들어와. 아, 안 돼. 너만 물 마시고. 다음 시간에 쉴 거니까. 아, 내 건 되고. 조용히 하고 빨리 갔다. 아, 그랬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징역 받았어. 네. 대박. 몇 년이? 어? 아니야.
그러니까 실형 뭐 고수했는데 6개월? 6개월? 언제요? 6개월. 6개월? 실형. 그러면 교사 가능해요? 집행유예 뭐 이제 몇 년? 2년인가? 도대체 언제요? 오늘 봤어. 오늘. 오늘 때리지 않았는데 왜? 이거 뭐 위협. 모르겠어. 뭐 위협을 가해서 선생님은 계속 훈육의 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 진술이 이제 다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 훈육이 아니고 폭행이다 막. 그럼 중인 누구예요? 응? 담임 선생님? 뭐? 그 말하는 사람. 아니야 그건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반에 뭐 학생 주임이었다든지 체육 선생님이었다든지. 그 선생님은 가능해요? 못하지. 징계받. 어, 징계 받아서 그게 아니라 징역을 살았습니다. 우리 장례생도 징역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거 노리고 하는 거면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알았어? 여기 학원인데 학교 아니고. 그 태민아 똑바로 앉아. 이게 그냥 아주 장난치다가 아니면 좀 늘어주려고 그래 또? 태민이 이제 속으로 어쩌라고 이러고. 어쩌라고요? 아니야. 이제는 지금은 말로 안 하겠지. 이제 눈으로 하겠지. 이제 눈으로 아니면 말로 하겠지. 쌤 이제 뒤돌아서 손가락 좀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쌤이 안 보면. 자, 이제 다 들어왔지? 정리했지? 자, 요번 시간 쉬는 시간 아니에요. 자, 저 계속 설명합니다. 네. 자, 여기서 A 빼기 B가 가장 크려고 그러면 A는 어떤 수가 돼야 돼? 가장 큰 수. B는 어떤 수가 돼야 돼 그러면? 작은 수. 어. 작은 수를 선택해야 돼. 그럼 A는 큰 수면 얘잖아. 그치? 2분의 3 해주고 가장 작은 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 이게 왔어요? 네. 김민규요? 아니 동재. 동재 왜 왜 안 왔지? 아 그거. 이게 김유현이랑. 자, 그럼 가장 작은 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 분수니까 계산이 안 돼. 뭐 해줘야 돼, 일단? 통분을 해줘야 돼. 자, 통분을 해봅시다. 6으로 통분하니까 몇 배? 3배? 6분의 9. 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자, 그 다음 얘는 6분의 얼마? 4. 자, 그럼 정답 얼마가 돼야 돼요? 6분의 13. 이게 가장 큰 수가 됐겠지? 자 그럼 가장 작은 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A는 어떤 수를 선택해야 돼 내가? 작은 수. 가장 작은 수.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럼 B는 어떤 수를 해야 돼? 가장 큰 수를 해야 되겠지. 큰 수 얼마? 3분의 2. 자 그럼 이거 똑같이 계산돼야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9와 마이너스 6분의 4니까 정답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3. 자 이렇게 최소값하고 최대값 두 개를 구했어요. 자 이거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그 두 수에 뭘 구해주래 지금? 차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치? 자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주래요. 아 그래? 그러면 라지 M이 얼마였어 방금 전에? 6분의 13에서 자 스몰 M이 뭐였어? 마이너스 6분의 13.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했지 우리가? 플러스로 바꿨지? 플러스로 바꿔서 그럼 얘는 얼마야? 6분의 26. 약분해 봅시다. 얼마가 돼요 그러면? 3분의 13. 그래서 정답 3분의 13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50번 질문한 사람 누구야? 형도 450번 틀렸잖아. 못했어요. 450번? 자 여기 봐봐. 450번, 450, 451, 452 다 틀렸잖아. 자 여기 문제를 보면 자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네. 네. 누구한테 물어보지 지금? 네. 공화요. 공화가 누군데? 너요. 나 공식인데. 근데 공식이요. 재미뽑기 상자 만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문제가 뭐야? 동화야, 이 문제가 지금 뭐야? 뭘 풀라는 거야?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의 한 변에 놓인 네 수의 합이 무수 같을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같다. 이렇게 더하나 합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다. 그러니까 똑같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얘 합을 먼저 구해주면 되잖아.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산할까?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해서 할까? 하나씩 하나씩. 그게 좋아? 자, 그럼 두 개 계산하면 얼마예요? 5. 자, 이 두 개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구하니까 얼마야? 7. 플러스 7이죠. 자, 계산했더니 뭐가 나와야 되는데? 7이 나와야 돼. 가로든 자 이렇게 대각선이든 다 합이 7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번엔 2줄을 한번 더 해볼게요. 2줄. 뭐라고 적어야 돼 그러면? A 마이너스 4 더하기 6 더하기 9는 7이 나와야 돼. 자, 얘 세 개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7. 네? 7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말했어. 자, 여기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9니까 얼마야? 19. 뭐? 네. 에? 니들 왜 그래 오늘? 오늘 상태가 메론인데? 아니 이거 두 개가 2 더하기 9 하니까 11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아. A는 얼마가 돼야 될까?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네. 어. 당황스럽네. 자, 마이너스 4가 돼? 와, 제인이 이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어, 이제 계산이 어 이제 제대로 잘 됐는데? 자, 그럼 이제 자, 이제 정원이한테 물어봐야지. 정원아, 아직 너한테는 안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여기는 이 네 수의 합도 뭐가 돼야 돼? 그렇지, 7이 돼야 돼.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식을 써볼 테니까 한번 봐봐. 어, B 마이너스 4 더하기 8 마이너스 5. 자, 이 네 개를 다 더한 걸 여기다 적었어. 그랬더니 얘도 7이 돼야 돼. 자, 일단 얘 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얘 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아니라 빨리 안 되겠어? 자, 다시 요 두 개 계산하니까 얼마야? 플러스 4지? 그치? 9 다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 큰 수를 따라가니까 플러스 4야.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5를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B 어 마이너스 1은 7이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넘어가니까 플러스를 맞대서 8. 자, A값 구했고요 B값 구했어. 자,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빼요. 빼래. A에서 B를 빼래. 자, A에서 B값을 빼주래요. 자, 그래서 정답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웃음이 나오는 거 지금 내가 지적을 하면 왜 아니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 이러면 이게 왜 심각한데 쟤? 선생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업할 때는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부터 자리 다 싹 다 바꿔. 채원이 이쪽으로 와. 채원 이쪽으로 와. 너희들 다 안 되겠어. 오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리 다 바꿔. 채원이 이쪽으로 와. 수찬이 옆으로 와. 그 다음에 어, 태연이 이쪽으로 오고 자, 너 맨 앞으로 와. 저요? 예. 이쪽으로 앉아. 아, 얘 이거 필통. 그다음에 아,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쪽으로 이다수 이쪽으로 이쪽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451번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 대각선에 있는 세 수의 합이 모두 같을 때 AB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가로로 더하거나 이렇게 세로로 더해도, 아니 대각선으로 더해도 어떻게 된다? 다 합이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아까 똑같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 수의 합은 얼마예요? 3. 아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 실수 쓰지 않을게. 자,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대각선으로 해도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럼 10을 써주면 2 더하기 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넘길까요?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요. 이게 넘기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자,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5 더하기는, 아, 더하기 4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A가 9였어. A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야. 자, B의 값 구해보자. 자, 내가 이렇게 대각선을 더해도 합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럼 얼마예요? 0,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 자, 따라서 B는 얼마? 얘만 넘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어서 정답 얼마? 마이너스 2. 자, 다 했어. 자, 그러면 A, B 값을 각각 구하는 거니까 그냥 답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1하고 얼마?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지금 451번까지 끝났고요. 452번 하도록 할게요. 똑바로 앉아. 아니, 허리 아파가지고. 네가 지금 선생님이 한 번 가지고만 하는 거지 지금? 아, 허리 아파서 힘든데요. 선생님이 허리 아픈 거 갖고 그러겠어 지금? 선생님이 몇 번을 봤냐? 한 10번을 넘게 봤어. 옆에서 조잘조잘 선생님 보고 있는데도 너 예전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잖아. 이렇게 집중을 못해. 자리 왜 바꿨는지 이해돼 안 돼? 너 스스로 왜 자리 바꿨는지 알아 몰라? 알지?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의 줄 동안만은 장난하지 말고 일단 수업 들어. 알았어? 자, 452번이에요. 자, 여러분이 요 문제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요 전개도를 잠깐 살펴봐야 돼. 전개도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자,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전개도를 그렸을 때, 자, 이거를 접으면 이 직류면체에서 얘하고 마주보는 면이야. 이건 이해가죠? 자, 그럼 당연히 얘하고 마주보는 면은 누구야? 당연히 얘가 돼야 되겠지? 한 칸 띄어서 생각하면 돼.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가 마주보는 면이야.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으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은 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된대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무조건 그 합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정원아, 여기 봐봐. 자, 일단 A랑 누구랑 더해줘야 돼? A랑 누구랑 더해줘야 돼? A랑 마주보는 면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10을 하나 적어줄 거야. A-2는 마이너스 4분의 1. 자, 다른 식도 하나 구해봐야 돼. 채원아. 자, B랑은 누구랑 더해줘야 돼? 마주보는 변이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합쳐서 합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B, 자,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 자,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B 빼기 3분의 1은 지금 더하기를 선생님 안 쓴 것 뿐이야. 더한 거예요. 빼기 한 거 아니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분의 1은 당연히 누구랑 더해줘야 될까? C랑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C,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다 분수라서 계산을 다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킬 거야. 어, 그래? 그러면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A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통분 먼저 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8. 자, 그래서 통분 됐으니까 계산해주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자, B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자, 얘를 넘기면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2분의 3. 얘도 12로 만들어주면 4를 곱해주면 되니까 12분의 4가 돼서 통분했으니까 자, 같아졌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통분하겠습니다. 4분의 1, 그 다음 얘는 4분의 2,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주면 얼마가 돼요? 아, 부호가 똑같죠? 그러면 더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 B, C 값 다 구한 다음에 뭐 하라고 돼 있냐면 자, A 더하기 B 빼기 C를 해주래요. 그래서 마무리 계산해주면 A가 얼마? 4분의 7. 자, B가 얼마? 12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려면 통분을 해야 되니까 자, 전체 12로 약분하면 10을 통분하면 3배 줬으니까 21. 얘는 12분의 1, 얘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12분의 9, 이렇게. 자, 그럼 정답은 12분의 얼마? 31.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2번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또 뒤로 가서 질문. 459번. 450 몇 번? 9번. 9번이요. 479번. 459번. 하고 뒤로 넘어가세요. 459번 보세요, 다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 곱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하고 그다음에 세 수를 뽑아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차를 구하래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가장 큰 값을 구하려면 일단은 음수를 몇 개 뽑아야 돼요?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 음수 몇 번 뽑아야 돼, 무조건? 한 번. 아니요. 두 번 뽑아야 돼요. 그 이유가 왜 두 번 뽑아야 될까? 마이너스를 한 번 뽑으면 그 수가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가 돼버려. 마이너스는 일단은 어떤 수야? 양수보다 작은 수잖아. 그치? 그러면 큰 수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음수를 두 번 뽑아야 돼.
알겠습니까? 어,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가장 큰 거 만들려니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일단 뽑아야 양수가 돼.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게 큰 줄 아니, 이거? 누가 더 클 것 같아? 3분의 2가 클까? 4분의 3이 클까? 어, 4분의 3. 어떻게? 통분해서 원래 합기를 해줘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얘가 가장 큰 수야. 왜? 음수를 두 번 뽑아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봅니다. 자, 약분되는 게 없네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플러스 8분의 얼마? 9. 이게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음수를 몇 번 뽑아야 돼? 당연히 한 번 뽑으면 되겠죠? 한 번 뽑으면 음수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음수를 한 번 뽑고 양수를 두 번 뽑으면 돼. 그럼 얘가 더 작은 수니까 얘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세 수를 곱할게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약분하면 얘 없어지고요. 얘도 약분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다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차를 구하라고 그랬어. 자, 태민아 차를 어떻게 구했죠? 차. 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빼기는 맞는데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야 돼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게 차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8분의 9에서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주는 게 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 통분해주니까 8분의 9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8분의 4배 주니까 얼마? 12. 그럼 정답은 8분의 얼마예요? 21.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어, 문제 어렵네. 그치? 어, 길다. 문제 풀이가. 자, 그래서 정답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72번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질문 없어요? 자, 그럼 472번 먼저 합니다. 정원아, 너 쓰고 있니? 필기해야지. 여기 그거는 저기 애들 그 틀린 거 고칠 때 그거 하는 얘기고, 이거 다 지금 너 한 거 필기해야 돼. 자, 472번 보겠습니다. 자, 분배법칙 이용하는 과정이야. 분배법칙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한번 보자. 자, 이거 분배법칙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배법칙 하면 내가 뭐라고 적어야 돼? 앞에는 AB, 뒤에는 BC, 아니 AC 이렇게 적어줘야 돼. 맞아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분배법칙. 자,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자, A 곱하기 B랑 A 곱하기 C가 있는데 얘를 반대로 내가 A 곱하기로 묶을 수도 있어. A 곱하기로 묶어. A 곱하기로 묶어서 가로로 쓴 다음에 여기다 뭘 적어? B. 여기다 뭘 적어? C를 적어. 이것도 무슨 법칙이야? 분배 법칙이야. 왜? 이거를 그냥 반대로 한 거잖아.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야지. 알겠어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 분배 법칙이야. 아, 요거 이해 안 간 눈초리인데? 어, 그럼 다시 물어봐야지. 자, 다시 0.12 곱하기 A 더하기 0.12 곱하기 B가 있어. 이거 분배법칙 하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지금? 있어. 똑같은 게 있지. 그럼 이걸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0.12 곱하기 그 다음에 뭐 해줘? 가로치는 거야. 가로치고 여기 뭐 남아있어? A. 여기 뭐가 남아있어? B. 그럼 가운데 지금 뭘로 계산했어? 더하기로 했지? 플러스 이렇게.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분배법칙.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배법칙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분배법칙은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거 분배 법칙 될까 안 될까? 봐봐,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있어. 있죠? 그럼 내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 0.75 곱하기 가로치는 거야. 알았어? 가로치고 내가 뭐라고 적어야 될까 그러면? 125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25. 이렇게 적어야 돼.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분배 법칙. 그럼 이 가운데 거 계산 될까 안 될까? 계산하면 얼마야? 100이겠네. 그럼 결론이 뭐냐? 0.75 곱하기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0.7에서 100 곱하면 얼마야? 그냥 바로 75.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야. 이게 뭐예요? 472번 분배 법칙으로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질문? 463번? 자, 463번 볼게요. 자, 이거는 아, 선생님 이거 472번은 2번을 안 하셨는데요. 어? 아, 2번을 안 했어? 어, 이것도 질문이야? 네. 자, 그럼 여기 봐봐. 78 곱하기 마이너스 3.7 그 다음 더하기 22 곱하기 마이너스 3.7. 자, 이거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찾아봐.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분배 법칙 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면 이거 분배 법칙 하면 내가 뒤에다가 마이너스 3.7 곱하기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똑같은 거 적었어.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남아있지? 78 남아있지? 78 이거 적어주는 거야. 뒤에는 뭐가 남아있어? 22. 근데 요 가운데 부호는 내가 뭘 적어야 될까? 더하기 빼기 중에서 누구? 더하기. 자,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100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7.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그러면? 370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463번 할게요. 자, 463번. 자, 이걸 다 해봐야 돼요. 1번. 자, 한 명 한 명 계속 물어볼게요. 자, 정원아.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자, 일단 요거부터 물어볼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더하기 5는 그럼 얼마예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주면 돼. 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2번은 6 빼기 3의 제곱이야. 자, 이번에는 태민아.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앞에 거 6이고 뒤에 거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9지. 왜? 이거 왜 플러스가 안 되지? 마이너스 3에 제곱하면 가로 있으면 플러스가 되지만 가로 없는 건 숫자만 곱해준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 병원이 자, 병원이가 대답해보자. 자, 얘 계산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9. 그 다음 얘 계산하면 얼마지? 얘 계산하면 4. 자, 3대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어? 더하기 6이 있죠. 자,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하고 플러스 6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제인이 자,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곱이 있어. 자, 얘부터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6. 아니야, 선생님 동그라미 친 것만. 그럼 플러스 16이야. 왜? 가로가 쳐져 있는 건 음수도 두 번 곱해주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3 빼기 16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돼야 될까? 이거 계산해보세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오케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잘못 적었는데 식을 이거 4번 봐봐 선생님 어디서 잘못 적었는지 한번 봐봐 선생님 여기다가 잘못 적었어 뭘 잘못 적었지? 한번 봐봐 제곱을 가로 밖에 있어 가로 안에 있어 가로 안에 있죠 여기에 그치? 선생님 식을 잘못 적어서 계산이 지금 잘못 나온 거야 알겠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을 때는 숫자만 제곱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아니고요 3 빼기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뭘로 바뀔까?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럼 정답은 이게 얼마야? 19가 되는 거죠 됐어요?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5번 5번은 누구 물어야지? 채원이한테 물어봐야지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3제곱이네 자 이제 물어볼게 이거 총 다 계산하면 이건 얼마일까? 일단 부호만 대답해 부호 부호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요 왜?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니까 왜 라고 물어보죠 플러스 아니 왜 라고 물어봤잖아 아니 아니 자 여기 보면 이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하라고 돼 있어? 세 번 곱하라고 돼 있지? 세 번 곱하고 그 다음에 밖에 또 마이너스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총 몇 번 곱한 거야? 네 번 곱했지? 네 번 곱했으면 당연히 짝수니까 그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로 돼야 돼 그럼 얘는 플러스 3을 세 번 곱하면 얼마예요? 9, 3, 27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쉬운 걸 수찬이한테 물어보면 뭐한데 수찬아 이거 계산하면 뭐야? 플러스 4지 자 얘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다 계산해 봅시다 27 더하기 9는 얼마예요? 36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찾아보자 가장 작은 게 어느 거였어 그러면?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또 질문 질문 없어요? 자 지금 바로 틀린 거 일단 다 고치세요 빨리 식 다 써서 고쳐 그 다음 답안지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께 얘기해 답지 줄 테니까 채점 다시 하시고요 선생님 다 얻어가요 오늘 다 싹 다 걷어 그럼 뭐예요? 응? 학습지예요 뭐? 숙제? 아니 숙제는 뭐. 수만비는 걷어가요? 아니 수만비는 안 걷고요 오늘 뭐 걷는다고 했지 선생님이? 오답노트라고 오답노트하고 RPM만 걷는다고 했어 중간검사 한다고 RPM 숙제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걷어 오래 그럼 선생님이 너희들 이 책을 검사 맞는 거거든 복사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RPM 복사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요번 시간만 검사 맞고 다음 시간에 바로 돌려주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아~ 오늘만 RPM 숙제가 못 나가는 거지 수만비만 숙제 보는데 수만비 숙제 RPM이 없는 게 나은데 큰일 나지 RPM 숙제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걸 언제 다 끝내 그치? 아니요 다행히 이 부분은 좀 덜한데 여러분 여기 책이 끝내기 힘든 부분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 방정식에 활용하고 그 다음 방금 전에 끝났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가 제일 이해 안 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방정식의 활용이야 자, 다 고쳤어요? 자, 다 고쳤으면 채점 다 했어요? 네. 또 안 돼 있는데 여기? 빨리 해서 내야지 그 다음에 오답노트 오늘 안 한 사람 있어 혹시? 빨리 다 해서 내 못 가져왔으면 어떡하라고
너 저번에도 지금 너 선생님이 책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안 갖고 와가지고 오답 노트도 안 갖고 와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몇 번 소리 지르지 않았어? 기억 안 나 벌써? 선생님이 입안에서 제일 많이 소리 지르는 게 너 때문이야. 너 기억 못하지? 내가 장난 제일 심하고. 자, 다 한 사람들은, 자, 다 고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책 일단 디딤돌 내세요. 디딤돌이요? 아니, 디딤돌이요. RPM.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잘못 얘기했어요. RPM. 이름 다 썼어요? 네. 자, 이름. 뭐 나눠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름 짓고 줘. 네. 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도 같이 내세요. 어? 이름 어디 있어? 근데 오답 문제 못 했으면 돼. 네 개 있어. 없어. 자, 지금 안 낸 사람 누구야 그러면? 오늘 세 명 결석이고. 아니, 책, 책. 이거 다 안 냈어도 내야 돼. 그럼 너네 끝나기 전에 너희 둘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내야 된다. 알았어? 네? 뭐요? 아니, 아니, 얘 둘. 그 다음에 오답 노트도 마저 다 해서 내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수만비 꺼내보세요. 너 안 한 사람들 일단 그거부터 먼저 끝내. 자. 수만비 지금 꺼내가지고 여기 수만비 숙제 내주면 이거 잘 외울 수 있어 이거? 네. 수만비. 수만비. 아,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그때 몇 번까지 했지? 6번에? 이거? 6번에 5번 두 개만 했어요? 5번까지 다 했어? 1, 2, 3, 4, 5번까지 다 했어? 어,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애들 다른 거 할 동안 22페이지 하고 23페이지까지만 풀어. 지금이요? 네, 지금. 아니, 선 페이지가 또 틀리지 이거. 페이지가, 선생님 내 페이지가 틀려. 아, 선생님 여기 페이지 얘기한 게 아니고 18페이지, 19페이지 얘기한 거야. 선생님 페이지가 잘못돼 있어. 1번부터 12번까지는. 아, 너는 그거 다 해서 일단 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대변이요? 응. 아, 왜 웃어 너희들? 들어오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 진짜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이렇게. 아니 나한테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지. 반말할 일은 없잖아, 그치? 아, 나. 하여튼 병원이 너. 목이 좀 자,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됩니다. 평행사변이네요? 평행. 평행사변형이 이거예요? 평면도형이에요? 그렇지, 평면도형이지. 아니,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건 다 평면도형이고, 알았어? 아, 삼각뿔, 기둥 이런 거는 다 입체도형이 되는 거지. 지금 평면이에요? 응? 평면도형. 그렇지, 평면이니까 평면도형이지. 태민 이거 빼고는 다 돼 있어? 또 많이 안 돼 있지 또.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안 봐도 짐작이 가능해. 태민이의 책. 뭐야? 이거 안 풀고 답만 적은 거야? 뭐? 고기만 풀어서 내고 빨리 이거 너도 이거 풀어. 그래서 응. 응?
3배씩이자 선생님, 예. 사각형이 평면도형이에요? 선 방금 얘기했잖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은 다 평면에만 그리는 거잖아, 그치? 네. 어떻게 이렇게 전개도처럼 뿔로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런 거는 다 평면도형이야. 다각형도 다각형이 평면도형이에요? 아니, 선생님 얘기했잖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을 다각형이라고 한다니까? 네. 아, 네. 얘기 듣고 있니? 들었어요. 예.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이 n-3이었어요. 그렇죠. n-3이야. 한 꼭지점에서 보일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이다. 그럼 입체도형은 다각형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입체도형은 입체도형이지. 네. 다각형은 평면도형이야. 되겠다. 태민 일단 책 내자. 너희도 수업 같이 해야 되니까 수만 못 꺼내서. 제인이도 마찬가지. 그냥 못한 채로 그냥 내. 그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알았어? 아 그 다음에 메스포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있던데. 네, 무슨 누가 안 했더라? 나 했었나? 기억이 안 나. 안 했을 걸요. 엄마? 기억이 있어. 아, 네 명이 안 돼 있던데. 네? 시회 못 했다. 아, 시회 사회 못 했을 거고. 만가? 정원이 했니? 아, 저 그 저번에 그 친구가 26 문제 안 한 거. 아, 선생님 아, 다시 봐야 되겠다. 아, 이번 주부터 안 하면 토요일에 또 DT면 다 바로 그래. 저 집 가서 그 그래서 어, 안 되는 사람 얼른 그 해라. 네. 알았어? 네 명인데 여기서 지금 두 명이 더 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선생님 이렇게 내. 다 내 이제. 자 오답 노트도 주세요 이제. 접어서. 밴드 있어요. 밴드? 밴드는 나중에 쉬는 시간 2층 갔다. 2층. 피가 왜 나? 아까 그 학교에서 하다가 교수님이 떼졌어요. 그렇게 나 많이 났다. 안 했는데요? 내가 피부예요. 선생님. 많이 나? 선생님 저 저번 주에 물어서 앞에 거의 다 안 돼 있어요. 아니 제 방도 안 봤어 아직? 이제만 봐도 소리가 조금밖에 안 들려요. 최대치로 키고요. 그래도 아 끊겨요 목소리가. 네, 끌려 끌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지금 몇 시야? 자, 5분 남았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같이 풀기 전에. 수만비 21페이지 그 6번 안 한 것만 하나 해볼게요. 21페이지요? 아, 선 미안해. 아, 선 여기 페이지가 지금 잘못 인쇄가 돼가지고 너희랑 계속 달라. 17페이지. 17페이지에 선생님이 6번만 해주면 되니? 5번까지 다 했니? 선생님 기억에는 두 개만 한 것 같아. 그 두 개를 풀고 나머지를 쌤이 설명해 주셨어. 그래? 시간이 그렇게 됐었어? 어. 근데 왜 너는 안 돼 이어 있지? 저 그때 수만비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6번에서. 자 그럼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6번 삼목할 것 같아.
같이. 저도 안 돼 있어요. 그치? 선생님 이거 다 안 한 거 같아, 분명히. 나 3번도 안 돼 있어. 3번까지밖에 안 돼 있어. 분명히 중 쳐가지고 선생님 이거 다 못 한 거 같거든? 3번 근데 5번은 돼 있어요. 어? 돼 있어요. 이거 4번은 안 돼 있는데. 3번은 안 돼 있는데. 3번에 넓이밖에 안 보였어요. 응? 난 갖고 했는데. 에? 난 둘레 뭐? 16번. 알겠어. 그럼 저 저기 가방 다시 구웠을게요. 가방에 물티슈 있어. 싸한 건 아니지? 싸웠어?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 싸운 건 아니지 확실히. 무서워. 대답을 왜 못해? 나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갔어? 나 이제 조용히 하고. 자, 요 6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태민아, 선생님 한 번 얘기하면 선생님 말이 맞았지 않은 거야? 너도 그거야? 어쩌라고야? 아, 선생님 감옥 보내고 싶어서 일부러 더 하는 거야? 어쩌고. 자, 여기 잠깐만 봐봐. 자, 6번 봅시다. 이제 빨리빨리 한다. 자, 여기서 둘레를 먼저 구하래요. 둘레는 내가 뭘 구해야 돼? 요 길이 얼마야 지금? 16.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랑 내가 요 길이를 구해줘야 돼. 맞아요? 네. 세 개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자,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라고 나와있어 얘? 16이죠? 그럼 내가 그 16을 대입할 거야. 그럼 얼마야? 2파이 곱하기 16. 그 다음에 얘는 중심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지금? 90도. 그러니까 전체 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 곱해주면 먼저 요 길이 나오겠죠? 자, 구해봅시다. 약분 되는 거 있어 없어? 있네. 그러면 2, 4, 8. 자, 요 길이는 8파이가 나온 거야. 그럼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 호의 길이도 똑같이 구하면 돼. 대신에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8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다 뭘 넣어주면 돼 지금? 8을 넣어주면 되겠지? 8을 넣자. 그럼 여기다 8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2파이 곱하기 8 곱하기 360분의 90이니까 4분의 1 해보자. 약분 되니까 얼마예요? 2, 2는 4파이. 자, 그럼 요 길이 얼마 나왔어? 4파이. 그 다음 요 길이는 얼마였냐면 16이야. 세 개를 다 더해봅시다. 그럼 선생님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8파이 플러스 4파이 플러스 16.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12파이 플러스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둘레의 길이 끝났고요. 자, 이제 넓이 구합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요 먼저 요 부채꼴 넓이에서, 노란색 부채꼴 넓이에서 이 파란색 반원을 빼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방금 뭐라고 그랬지? 무슨 뭐? 부채꼴에서 반원을 빼주면 된다고 그랬어. 자, 부채꼴 먼저 구해보자. 반지름 얼마예요? 아, 공식부터.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이다. 자, 요 반지름 얼마라고 나왔어? 16. 그럼 내가 16을 넣으면 16 곱하기 16은 얼마야? 100이 아니라 248.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냥 16 곱하기 16이라고 쓸게. 그리고 자, 얼마야? 360분의 90은 4분의 1로 계산을 해놓고. 자,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볼게. 약분하면 16하고 4 약분되니까 16 곱하기 4는 얼마예요? 이거는 계산 가능하잖아, 그치? 64. 64. 여기까지. 좀 했다가 다음 시간에. 자, 물 마시고 오세요. 끝나는 중이었어. 아니, 쉬는 시간이야, 지금? 이게 끝나는 중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 근데 오늘. 이제 3월 지나면 조금, 4월부터는 조금 덜 힘들어했는데 3월 때는 진짜 힘들고 구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현재가 그랬어요. 우린 진짜 힘들어. 우리는 현재가 네, 조금 너무 아니 솔직히 개가 좀 더 개미야. 저번에 이거 하다가 뭘
여기 벽 쳐가지고. 아니 네가 뭔가 그런 이랬잖아. 자기가 뭐 아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는 게 나오면 그 과학계 개수령하고 아 신청한 거 왜? 내 거 아니야? 나 여기 하고 와서 그때 체리나 같이 왔거든. 어. 근데 걔가 이유빈을 이유빈한테 고백했다. 고백했다고? 어. 새로 고백. 근데 그래서 이유빈이 내일 말해줘. 받아줬대? 네. 어? 받아줬대? 아 모르는데. 와 받아주면 정말 개미적인데. 아 진짜 제발 나 진짜 남친 생기고. 나 실수로 누나 카드로 게임 현질해 버렸어. 남자 해줄까? 누구? 아니 민도 아니 누구? 아 빨리 해줘. 괜찮아? 괜찮아? 나 많은 거 이상형이 뭔데? 나 키 크면 돼. 없어? 키만 크면 돼. 아 저번에 신경해. 아니 그건 안 돼. 아니 그냥 평균에 좀 키 나면 조금만 조금만 더 키 그 평균을 치면 돼. 다 산 거 없어. 이것만 치면 돼. 얼굴. 조용히 해. 심지어 제발. 왜 동재 형 왜 안 와요? 응? 동재 형.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지금 막 몇 명 돌아다니냐면 지금 선생님 한 4명 돌아다녀 지금. 그래서 아니 진짜 거짓말. 봤어? 선생님 머리가 아파서 못 했어요. 어머니 나이 계시나요? 아니 어머니 굉장히 많지만 그냥 엄마가 응? 나도 머리 아파. 아니 머리 아픈데. 선생님 머리 아파. 선생님 좀 대하세요. 선생님 다리 아파요. 저희가 수업할게요. 저희 다 같이 조퇴하면 되죠. 조용히 퇴요. 여기는 선생님 일하는 곳이잖아. 선생님이 조퇴를 그냥 했다고 쳐. 선생님 지금 안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셨어? 아니 마셨어. 깜짝이야. 지금 안 돼. 20분. 총 쳤어. 자 이제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테스트를 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만비를 많이 하고 알았어? RPM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대신에 시험을 볼 거라서요.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봅시다. 자, 다시 내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64파이가 나왔어. 이건 나중에 하자. 자, 64파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반원을 구할 거예요. 반원. 반원을 구할 거야. 이 반원의 반지름 지금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지 지금? 8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반지름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지금? 8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파이 r 제곱에 8, 8에 64. 그 다음에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자, 약분 한번 해봅시다. 약분하니까 몇 파이가 나와요? 32파이. 자, 이 부채꼴에서 반원을 빼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64파이에서 32파이를 빼주면 답이니까 정답은 32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야? 넓이. 이거는 뭐? 둘레. 자, 여기까지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 안에, 자, 이거를 원 두 개를 지금 그려놓고 있어. 자, 원 두 개를 그려놓고 한쪽에 지름이 6, 한쪽에 지름이 4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색칠된 부분에 넓이를 구, 둘레와 넓이를 구합니다. 자, 이건 좀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할게. 자, 이 파란색 원주, 파란색 원주,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파이 r. 바로 해석하면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그랬어. 지름이 얼마예요? 10. 10. 그래서 10파이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얘 원주를 구하자. 얘 원주는 얼마냐? 지름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원주는 얼마야? 6파이. 자, 그 다음 얘 원주를 구하려면 얘 지름 얼마나? 4.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몇 파이? 4파이. 자, 다 합쳐줍시다. 10 더하기 10이니까 얼마? 20파이가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아, 이건 조금 쉽다.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쉽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원의 넓이에서 두 개의 원 넓이를 빼줄 거예요. 근데 반지름이 필요해요, 반지름. 자, 첫 번째. 가장 큰 원의 반지름 얼마일까요, 이 반지름? 5. 5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5야. 그러면 이 가장 큰 원의 넓이 얼마야? 5, 5, 25. 자, 거기에서 두 개의 넓이를 빼줄 거예요. 자, 얘 반지름 얼마입니까? 그럼 얘 반지름. 3이니까 얘 넓이 그러면 3, 3은? 9. 그렇지. 9파이. 자, 그 다음에 얘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 얼마야 그러면? 2. 2가 되겠죠? 그럼 2, 2는? 4. 4파이. 자, 그래서 빼주자. 25파이에서 13파이를 빼줍시다. 그럼 얼마 나와요? 12파이. 12파이. 자, 얘가 뭐예요? 넓이. 자, 얘는 둘레였어. 자, 그럼 21페이지 다 끝냈으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22페이지, 23페이지 자, 푼 사람도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아, 페이지가 또 잡혔어. 18, 19페이지 다 푼 사람은 아직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답 맞춰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다음 등 다각형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 몇 번 몇 번이에요? 2번, 2번. 2번, 5번이죠, 당연히. 원은, 자, 각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정육면체는 평면 도형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지. 자, 2번. 자, 2번은 무슨 각형? 몇 각형? 십각형. 십각형 맞아요? 자, 지금 대각선의 개수가 7개란 얘기야.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생긴 삼각형이 7개란 얘기야. 삼각형. 그렇지. 문장을 읽어보면 대각선이 아니라요, 삼각형의 개수가 7개라고 그랬어. 맞아요? 네. 그쵸? 아,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잘못 대입한 거야. 그치? 대각선은 n-3이 맞지만요, 삼각형의 개수는 n-2였단 말이야. 자, 그럼 당연히 몇 각형이 돼야 될까? 구각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총수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냐면
n-3에다가 n을 곱해준 다음 뭘로 나눴다? 2로 나눴어요. 자, 국악형이니까 여기다 9를 곱해주는 거야. 자, 대입 한번 해봅시다. 9를 여기다 넣어주니까 6 곱하기 9를 2로 나눈 거니까 그럼 정답은 9, 3, 27. 자, 대각선의 개수는 27개예요. 자, 2번 정답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국악형과 27개. 그 다음 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모든 내각의 크기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뭐가 빠졌어? 모든 내각과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돼. 그래서 틀린 거야. 2번. 정다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까? 아니죠.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입니까? 아니죠. 내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을 뭐라고 불러? 채원아? 네, 정사각형. 내변의 길이만 같은 사각형을 뭐라고 부른다고? 마름목. 마름목. 자, 그래서 틀렸다. 4번. 다각형의 한 내각에 대한 두 개의 외각은 서로 그 크기가 같죠. 외각은 정해져 있으니까. 5번. 정팔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맞죠? 정팔각형, 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자, 그래서 태민아, 답이 몇 번이라고? 5번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4번.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각형을 구하여라. 기억.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5개다. 라고 그랬어. 몇 각형이에요, 그럼? 팔각형이죠? 대각선의 개수였으니까. 자, 팔각형이야.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 그렇지. 정팔각형이 되는 거지. 자, 5번. 5번은 어떻게 한다고? 외각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지. 그치?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1, 2, 3, 4라고 적어놓고 너희 보고 증명하라고 그럴 거야.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수찬이요. 수찬이한테 물어볼까? 네. 자, 수찬아, 요 1번 플러스 2번 각하고 그치? 그 다음에 3번 플러스 4번 각을 더하면 왜 같을까? 몰라요. 몰라요? 알았어. 자, 병원아, 네? 여기 1번 더하기 2번 각하고 3번 더하기 4번 각을 더하면 왜 같을까? 또 가운데 나머지 있는 두 강의 막 꼽지 말고서 조금 설명이 이상해. 자, 시연아. 안돼 안돼 안돼. 자, 지금도 잘 들어. 자, 선생님 지금 봐봐. 이 각을 이 삼각형의 무슨 각이라고 해야 돼? 이 각을 외각. 무슨 각이라고 불러? 외각이야. 아, 맞아? 그러면은 이 3번 플러스 4번이 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 또 여기 이 삼각형의 외각도 돼 안 돼? 돼요. 되겠지? 그러면 이 외각은 1 더하기 2랑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외각을 이용해서 하자면 1 더하기 2번 각하고 3번 더하기 4번 각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각을 이용해서 증명했다고 선생님 지금? 외각을 이용해서. 그래서 무조건 애원해야 돼. 나중에 기억 안 나는데 외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요걸 기억해 놔야 돼. 자, 아무렇게나 막 생겼더라도 아, 요거 두 개 더한 거는 요 두 개 더한 거랑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다. 원리가 뭐라고요? 외곽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자, 문제 한번 보자 그러면. 자, 30 더하기 50하고 x 더하기 40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는 82도고 뒤에 거는 얼마야? x 플러스 40이 돼야 되니까 x는 몇 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42도. 알겠죠? 쉽게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자, 6번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도 무슨 각을 이용해서 풀까? 억각을 이용해서 풉니다. 알겠습니까? 억각을 이용해서
자, 여기 물어보자. 그럼 여기 지금 체크한 데가 각이 몇 도가 돼야 돼? 60도. 응? 몇 도가 돼야 돼요? 70도. 60도. 그렇지, 60도야. 맞았어. 자, 근데 이 60도는 이 두 삼각형, 이 삼각형의 외곽 이야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러면 이 60도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60은 몇 x랑 똑같아야 돼? 4x. 어, 그럼 양변을 4로 나눠보면 그러면 x는 몇 도가 돼야 될까? 15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 x는 몇 도다? 15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x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각형이야? 사각형이야.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몇 도가 돼야 돼? 360도야.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x고 여기 65고 그 다음에 여기 몇 도예요 지금? 240도. 240도가 돼야 되겠지? 240이 되는 거고 여기도 자 30도라고 돼 있으니까 식 써볼게. 여기다가 x 더하기 65 더하기 그 다음 240 더하기 30은 삼각형의 사각형이죠? 360도랑 같아야 되겠지. 25도? 자 그러면 요거 다 25. 더하면 일단 얼마예요? 25. 335도죠? 네. 자 그러면 x는 25도. 360에서 335를 빼보자. 그럼 몇 도가 나와요? 25도. 정답 25도가 정답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 8번 8번 여러분이 먼저 풀고 있어봐. 선생님이 그림을 잠깐 그려놓을 테니까. 근데 이게 저번에 풀지 않았니? 뭐 푼 거 같지 선생님은?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 네. 아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풀어서 그런가? 예전에 한번 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자, 여러분이 이걸 틀렸거든. 그 선생님 기억하는 거야. 틀렸어. 자, 여기 잠깐 봐봐. 자, 여기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40이면 당연히 여기도 몇 도가 돼야 돼? 40. 어디서 틀렸었냐면 너희가 여기는 맞았어. 여기 몇 도야 그러면? 외곽이야. 몇 도가 돼야 돼?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몇 도가 돼야 돼? 80. 80. 그럼 여기도 몇 도야? 이등변이라서 80.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틀렸었어. 160. 그러면 160. 이렇게 또 틀렸잖아. 예? 저번에도 어디서 틀렸다고? 여기 다 맞추고 여기만 틀렸어. 왜 틀렸냐면 자 외곽이라는 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이야. 맞아? 맞아? 그럼 이 삼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라는 건 누구냐면 80하고 40이 되는 거지. 예? 120. 아니 외곽이잖아 여기 외곽. 이 외곽을 그려보면 선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래? 그치? 그럼 여기 이 삼각형의 두 내각은 누구야? 80하고 40이 되는 거지. 쌤 그러면 이 작은 쌤은 어떻게 해요? 어떤 거? 작은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 그럼 180도가 아니잖아. 그럼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서 외곽을 구하려면 얘 외곽은 이렇게 구해져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려져야지. 120도. 이게 160인 거야.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16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160이면 이웃하지 않는 내각의 합은 두 개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틀렸는데 요번에도 아니 안 자고 있어 지금. 네? 지금 얘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지가 무슨 비련의 주인공처럼 뭘 쳐다보는데 뭐 뭔지 보고 있어? 선생님도 조는 줄 알고 막 이거 던지려고 그랬는데 눈을 뜨고 있어. 그럼 멍때리고 뭐 그러면 눈을 뜨면 뭐해? 자는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멍때리고 눈 뜨고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나쁜 게 뭐라고 그랬어? 멍때리는 거라고 그랬지. 제일 이 세상에서 폭력적인 게 멍때리는 거라고 그랬어. 나중에 조폭 될 거야?
자, 여기 봐봐. 자, 그래서 여기가 80 더하기 40이라는 거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는데 다음에 또 틀리겠지? 네.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해서 또 틀렸는데. 알았어? 조심해야 돼. 자, 8번의 정답 그래서 몇 도라고요? 120. 자, 그 다음에 별은 그때 우리가 외웠어. 별은. 별은 무조건 몇 도라고요? 180. 180도. 자, 왜 어떻게 외웠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을 하나 그렸어.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A, B, C, D, E라고 적고 나면 이 다섯 개의 각을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된다고요? 180도.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여기 삼각형에다가 외곽을 한번 여기다 표시해볼게. 그럼 얘는 누구 더하기 누구야? A 플러스 B, 아니 D. B 플러스 E죠? 아. B 삼각형이니까. 맞아? 그치? 그럼 얘는 B 플러스 E가 되는 거야. B 플러스 E.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소리인데 노란색이 나오냐. 자, B 플러스 E가 되는 거고 이번엔 선생님이 요 각을 표시할 거야. 요 각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야. 다른 색깔 없나? 이렇게 하얀 색깔 이렇게. 이 삼각형의 외곽이란 말이야. 그럼 이 각은 뭐 더하기 뭐야? A 더하기 D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각은 뭐예요? A 더하기 D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니까 18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180이 되는 거니까 아 어차피 나중에 또 문제 풀 거니까 애워놓자라고 그랬어. 자해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개를 때리든가. 때리는 척만 하지 말고. 알았어? 그건 마사지지. 그만. 자, 9번 정답 몇 번 몇 도라고요? 180도야. 애워놓자. 자, 다 외곽으로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럼 10번 한번 해볼게. 자, 정 20각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무슨 각형이라고요? 정 20각형. 어, 선생님 이거 한번 물어볼까? 정 20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몇 도야? 어떻게 구해? 360도를 뭘로 나눠주면 돼? 20으로 나눠봐봐. 13. 그럼 몇이 나와요? 13. 아, 예. 아. 자, 몇 도야? 18도가 나오겠죠? 정 20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몇 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18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각의 크기는 몇 도가 돼야 될까? 내각의 크기는? 아니, 외곽이 18도면 내각은 몇 도가 돼야 돼? 162도. 그렇지, 162도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먼저 해놓자. 자, 그럼 한번 문제 볼게요. 내각의 크기 합은 1620이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구해? 아, 정시, 아, 좀 미안해.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10이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20이라고 적었구만. 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미안해. 자, 20이 아니고 몇 각형이라고요? 12각형. 12각형이야. 그럼 이걸 12로 나눠주면 되겠지? 아,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내각의 크기 합은 1620도다. 맞아, 틀려? 아니. 어, 내각의 총합 어떻게 구하지? 자, n 곱하기 b. 채원아, 내각의 크기 합 어떻게 구하지? 공식. 못 외운 거야? 다음 시간에 공식 시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통과 테스트 볼 거예요. 두 개나요, 공식 시험을?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아니요, 목요일에 해봅니다. 이번 주에요? 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공식 다 못 외운 사람은 깜지로 공식 다 채워서 온다. 알았어?
분명히 몇 얘기했다. 번이에요? 어? 몇 번이에요? 20번씩. 공식 한 개. 한 개다. 틀린 거 한 개다. 20번씩. 몇 개 받았네. 응? 공식 여기서 한 8개, 9개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 틀리면 180개 해야 돼. 네, 180번 써와야 돼. 8개면 60개 아니야? 9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4가게 총합 구하는 공식이 뭐냐고요? 4가게 총합 구하는 공식? N-2 곱하기 몇 도? 80. 자, 12각형이니까 여기다 2를 빼주면 얼마야? 10. 자, 그럼 여기다 180 곱하면 몇 도가 돼야 돼요? 1800도. 틀렸죠? 자, 2번. 외곽의 크기 합은 무조건 몇 도야? 외곽의 크기 합은 무조건 몇 도가 돼야 돼? 360. 360.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한 내각의 크기는 135도다. 맞습니까?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135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 이걸 외곽을 아니. 한번 구해보자. 외곽 구해주면 360을 12로 나눠주면 몇 도야? 외곽이 지금 몇 도 나왔어? 30도 나왔지. 그럼 내각은 몇 도가 돼야 될까? 150도.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봐. 한 내각의 크기는 135다.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왜? 150도 나오잖아. 그 다음에 한 외곽의 크기는 30도다. 맞았어? 틀렸어? 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 합이 1260도인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 자, 그럼 공식 한번 물어보자. 내각의 크기합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N-2 곱하기 180. 그렇지, 이게 구하는 공식이었지. 그러면 N-2 곱하기 180이 지금 몇 도가 됐냐고 얘기를 했냐면 1260도래요. 자, 이거 풀려주면 내가 양변을 180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나눠줘야 되겠지. 네. 채원이도 계속 장난치는구나. 찔렸니? 자, 여기 봐봐. 양변을 18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얘는 N-2가 되고요. 이거 180 나누면 몇이 나올까, 지금? 7. 9. 얼마 나올까? 7. 7. 그렇지. 얘가 7이 나와버리네? 그러면 N은 몇일까요? 몇 각형일까 이거 도대체? 9. 9각형. 그렇지. N은 9가 돼서 9각형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9각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래. 외곽. 자, 외곽의 크기 합은 무조건 몇 도라고요? 360을 9로 나눠주면 몇 도인지 나오는 거지. 그럼 몇 도가 나와 그러면? 4도. 네? 40도. 뭐? 40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12번. 1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12번은 다 무슨 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외곽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치? 자, 외곽을 다 더해보자. 자, 뭐라고 돼 있어? 처음에 X, 30, 그 다음에 75. 여러분이 적어. 그리고 여러분 맞춰. 지금 몇 번 풀고 있지? 12번이야. 식 안 쓰는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 이제 안 풀어. 풀었어요. 조용히 하고. 아직도 식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외곽의 합은 360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식을 아직까지 안 쓰네. 뭘까? 여러분, 외곽의 총합은 몇 도라고요? 360도. 이 외곽을 다 합치면 몇 도라고요? 식 안 적어. 식 적어 답 쓰는 거야. 암산으로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뭐지?
자, 그래서 물어볼 사람 딱 정해져 있어. 여학생 한 명과 남학생 한 명 중에서 물어볼 거야. 너구나. 어? 아, 너는 늦게 적었잖아. 아니. 내가 알거든? 너랑 얘랑 비슷한 시기에 식을 적고 있었어. 내로 이제 띵. 선생님이 암산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전 암산으로 되기 때문에. 틀렸으면 진이었어요. 자, 그럼 답 한번 맞춰볼까요? 어, 너는 안 물어볼게. 답이 지금 틀렸어. 자, 채원아, 답이 몇 도야? 12번에? 부풀었다고? 지니어스라며. 자기가 전부 지니어스라며. 뭐야, 10 아직도 안 적었네? 아니, 형이 좀... 자, 야, 이거 10 다 적었어요. 여기 처음에 뭐부터 더 할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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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스 15, 그 다음에 X 플러스 30, 그 다음 마지막 75, 30. 다 더하면 몇 도라고요? 360. 자, X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어. 그럼 나머지 얘를 일단 다 더해보자. 그러면 얘 두 개 더하면 얼마야? 90. 얘 두 개 더하면 얼마야? 60. 그럼 150이 되겠지? 그럼 360을 150으로 빼볼게. 210. 자, 그럼 얼마야? 210이죠. 맞아요? 네. 근데 3x는 210이니까 내가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그럼 몇 도가 70. 돼야? 어, 정답 70. 어? 맞았다. 맞았다. 근데 어떻게 10을 적었는데 답이 틀릴 수가 있지? 아직도 그러면 방정식을 잘 못 푼다는 얘기인가? 자, 뒤로 넘어가서요.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24번까지는 끝내야 돼. 좀 빨리 끝내면 선생님이 좀 쉬게 해줄게. 알았어? 좀 두 페이지만 하면 되니까. 지금 몇 분 남았냐면 한 27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자, 13번 보자. 한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의 비가 5대 1인 정다각형을 골라라. 그래서 자, 보자. 각의 크기가 몇 대 몇이라고요? 5대 1. 5대 1이야. 여기가 5면 여기가 1이야. 그러면 내가 이 각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구했지? 비례배분 어떻게 하지? 총 몇 개 중에서? 6개. 6개 중에 얘를 구하려면 1. 6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요? 5를 구해주려고 하면 6분의 5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단. 평각은 몇 도야? 평각은 180도. 180도. 자, 그럼 여기 1을 한번 구해보자. 180 곱하기 6분의 1은 몇 도가 나옵니까? 30도가 나오네. 자, 한 외곽의 크기 몇 도 나왔어? 30도 나왔죠? 자, 이건 내각으로 구하면 식이 복잡해져. 외곽으로 구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자, 선생님 물어볼게. 한 외곽의 크기가 30도야. 그럼 이건 몇 각형이야? 어떻게 구하면 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외곽의 합은 무조건 몇 도라고요? 360. 그럼 360을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35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몇 각형 나올까, 이러면? 360을 30으로 나누면 몇 개가 나와? 그렇지, 12가 나오잖아. 외곽이 12개 나오니까 당연히 몇 각형이야? 그치. 12각형이 되겠지. 자, 근데 정다각형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정12각형. 자, 그 다음에 14번 보자. 14번. 자, 한 명씩 물어볼게요. 아, 잠깐만. 이제는 시연이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시연아, 14번에 정8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해? 직접 구해봐. 자, 다른 사람도 구해봐. 자, 틀린 사람, 틀릴 때 다른 사람도 물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 2번. 어, 병원아. 네?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구해봐. 지금 1번 방금 했어요? 뭐? 14번, 1번. 아니야. 선생님 누구 시켰어? 시연이 보고 하라고 그랬고.
2번은 병원이한 타라고 했어. 자, 우리 공식 또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자,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 뭐였죠? N-2 곱하기 180. 이거를 뭘로 나눠줬다고? 2. 그건 대각선의 개수였고 N으로 나눠주는 거였어. N으로 나눠주면 이게 뭐라고요?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몇 각형 구하는 거야 내가 지금? 8각형 구하는 거지? 맞아? 그럼 N에다 내가 뭘 집어넣어야 돼? 왜? 8을 집어넣어야지. 8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다 뭐가 돼 그러면? 8 빼기 2니까 6 곱하기 180. 나누기 뭘로 나눠줘야 돼? 8. 자, 약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자, 뭘로 약분할까? 그럼 8하고 6을 먼저 약분하면 얘는 얼마야? 4하고 3. 3. 자, 그럼 이거 4로 또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 45. 45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이거 3하고 45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2 100, 곱하기 15니까 135. 됐어요? 네. 정팔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몇 도라고 나왔어? 135도 나왔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해야 돼 그러면? 자, 여기다 몇을 집어넣어? 오각형이니까 5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5 집어넣읍시다. 5 집어넣으면 5 빼기 2니까 얼마? 3 곱하기 180. 그걸 뭘로 나눠주라고요? 5로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5하고 180 약분 되겠지? 자, 몇 개 들어갈까 그러면? 36. 36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몇 도가 나와 그러면? 108도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지금 뭐냐? 이걸 구하는 거야. 정팔각형에서 이렇게 이어진 거랑 정오각형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지금 몇 도? 108도. 얘가 지금 뭐 몇 도? 정팔각형에 135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책에 보니까 이 각을 구하래. 117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360에서, 그쵸? 360에서 누굴 빼야 돼 지금? 135랑 108 더한 거를 빼줘야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지금? 243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럼 빼주면 얼마가 돼요? 117. 자, 정답 117도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네. 몇각형 쓸 때 앞에 숫자를 숫자로 써요? 아니면? 아니야. 숫자 안 쓰고요. 우리가 규칙을 어떻게 했냐면 한글로 쓰기로 했어. 그게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였어. 한글로 써. 근데 숫자로 써도 굳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숫자를 안 쓰고 한글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 지금은? 아니 중학교 1학년까지는. 중학교까지는. 2학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거 규칙 없어.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 지 마음대로. 아 근데 안 돼. 너희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뭐가 있냐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알았어?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계산기 쓰면 돼 안 돼? 돼요. 안 되잖아. 미국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수학 문제 중에 계산기 쓰는 게 있던데. 아 그거는 이제 시험 볼 때 너희 계산기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시험 볼 때. 만약에 외국은 어떻게 해? 계산기 쓰는 것만 다시 공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계산기 못 쓰면 답을 못 맞춰.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알았어? 자, 선생님 쓰라는 대로 선생님 가끔가다 선생님 이렇게 숫자로 쓰더라도 너희는 뭐라고 적어야 돼? 한글로 8. 8. 여기는 한글로 5. 5라고 적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5번 여러분, 자 이것도 외워야 돼. 호의 크기는 호의 길이란 얘기야.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 안 비례해? 비례해. 부채볼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 안 해? 비례해. 그러면 세 번째,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 안 해? 안 해. 현은
안 한다고 그랬어. 현! 이놈은 항상 같을 땐 같지만 두 배, 세 배 커짐에 따라 같이 커지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현 중에서 가장 긴 길이가 누구야? 지름. 지름이라고 그랬어. 알았어? 어. 그 다음에 활꼴 중에서 그래 가장 큰 거? 반원? 어, 반원.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는 생각하지 맙시다. 선생님 이렇게 구면 이거 활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이걸로 활 만들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 만들 때는 이런 모양을 만들지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 중에서 가장 긴 길이는 누구라고요? 지름. 지름. 알았지? 지름. 자 그러면 15번 봅시다. 15번. 15번은 답이 항상 정해져 있어. 어떤 놈일까? 비례하지 않는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 현. 현을 찾으면 돼. 현. 그럼 현부터 먼저 볼게. 현. 아 현이 뭔지 뭐 기억이 안 나요? 현은 선분이에요. 여기 두 점 있으면 이 선분을 현이라고 그래. 화살. 근데 용어 중에 용어 배운 것 중에 안 나오는 용어 그 한 번도 안 나온 거 누가 했냐면 이거 무슨 선이라고 그랬지? 지나가는 거? 평행선 말고 활선이라고 그랬지. 근데 문제 한 번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제껴도 돼 안 돼? 돼요. 네. 어, 알았어. 그다음은 나중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선 무슨 선이라고 그랬지? 천선? 아니, 접한다고 그래서 무슨 선이야? 접선. 접선이라고 그래. 이건 나중에 잘 나오니까 이거 다 해야 돼. 선생님 5번이에요. 자 15번에 현의 길이를 나타내는 게 누구야 그러면? 5번이야. 잘 봐. 5번. BD 찾았니? 네. BD. 거기다 선 그어봐. BD. 현 그어야 돼. 현은 선분이야. 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지금? 현 선분을 얘기했어. 자 이 BD에 두 배하면 자 현 D2랑 같을까? 아니죠. 짧아지겠지 당연히?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5번에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6번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호 AC는 AB의 6배래요. 아 이거 해석 좀 잘해. 막 하지 말고. 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자 이렇게 딱 생겨서 반원이 생겼는데 호 AB가 여기 있는데 AB가 여기 있는데 호 AB에 몇 배? 여섯 배를 하게 되면 호 AC랑 같대요. 무슨 뜻이야? 요게 만약에 1이면 요 호 BC는 몇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6. 네? 다시 물어볼게. 호 AB가 1이라고 놨으면 호 BC는 몇이라고 봐야 돼? 네? 다시 물어볼게. 어서는 뭐가 붙다. 호 AB를 1로 보면 호 BC는 몇이라고 봐야 돼? 5. 그렇지. 5라고 봐야 되겠지. 5. 왜요? A에서 C까지 몇으로 왔기 때문에 6배 해준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를 빼서 5배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선생님 5분 남았는데 24번까지 못하겠어요. 뭐? 8분 남았는데요. 5분 남았는데요. 진짜요? 진짜요? 제 목숨 맹세할게요. 제 목숨 말고. 네 지금 목숨? 나 진짜예요. 관심 없어요. 아, 제 할아버지 몇개 진짜요? 깜짝 놀랐네. 5분에 끝나나? 네. 네. 8시. 아까 선생님 시간을 잘못 계산했나 보다. 네, 그런가 봐요. 어, 그런가 봐. 시간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는 없거든. 지금 이제 10시다. 야, 근데 선생님 지금 몇 번까지 끝내야 돼 지금? 24번까지 끝내야 되거든. 다음 주에 숙제. 숙제. 숙제로. 아, 숙제는 여기로 안 내줘. 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쉬워요. 이제 숙제는. 거기 28페이지가 아니고 아 또 책이 뭐지? 24페이지서부터 어디야? 31쪽 있지? 어머 31이요? 여기까지요? 없는데요? 27 27까지만은 24, 아 그러면 몇, 24부터 27 24부터 27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 너 이런 거 풀 수 있어? 네
네, 뭐 24번, 23번 이렇게? 네, 풀 수 있어요. 못 풀 것 같은데? 풀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여기 페이지 서수령은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고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가 24인데? 이게 몇 페이지야 그러면? 아, 20, 21. 푼 거. 20, 21. 요게 숙제야. 네. 알겠어? 네. 아, 숙제 너무 조금인데? 네? 괜찮아요. 웨스포스 그럼 추가하시고. 조용히 해, 너. 웨스포스. 자. 아, 오답 노트. 네? 오답 노트 걷어서 오늘은 없어요. 웨스포스. 아, 웨스포스 없어요. 웨스포스. 자, 이제 조용. 좀 빨리빨리 해야 돼. 자, 16번. 자, 16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BOC의 크기를 구하래. 알았어요? 그럴 때는 그냥 비례비분을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냥 이가 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럼 전체 이 평각은 몇 도라고 그랬어? 180. 180도. 근데 총 6개 중에 몇 개에 해당되는 거야, 지금? 한 개. 총 6개 중에 몇 개? 한 개. 네. 자, 그럼 몇 도야? 30. 30도. 자, 근데 얘를 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얘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몇 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150. 150도. 맞았다.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 150도.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자, A, B를 뭐라고 불러? 17번의 A, B는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지름이야. 자, 지름이고. 아니, 보통 이런 애들이 한 반에 한 명이면 선생님이 어떻게 감당이 되는데 몇 명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된다. 누구누구요? 한 명. 딱 한 명. 여기 두 명에 그나마 병원이는 좀 몇 번 혼났다고 장난을 조금 줄었어. 저 지금 좀 줄었잖아요. 당연히 앞에 앉으니까 주는 거지. 또 뒤로 앉으면 또 장난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너 요즘에 장난이 조금 옛날에는 눈치껏 장난쳤거든? 요즘은 대놓고 쳐. 왜 그러지? 진짜 사춘기인가 보다. 그런 거 같아요. 중2병. 아직 중2이구나. 중2 완전. 자, 여기 잠깐 봐봐. 자, 17번. 자, 여기 18번까지만 하자. 자, 오른쪽 그림에서 A, B는 O의 지름이고요. C, O, D가 130도일 때 C, D가 26이다. 그러면 A, C와 B, D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건 이렇게 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 몇 도라고 돼 있어 지금? 130. 130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각하고 이각을 합치면 몇 도가 돼야 될까? 괜찮다. 야, 지금부터 나가는 그 순간 인사를 하지 인사는